중국어는 섹시해. 네. 한번 해볼까요? 맞춰볼까요? 네. 중국어는 섹시해. 어디로 들어가요? 롱차이나로. 그렇죠. 뭐가 섹시해진다고요? 뇌를 그냥 다 섹시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3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급 하고 계시고 이분은 무급이시고 이분은 이제 4급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3급에서 말 건가요? 그렇죠. 4급도 할 거고, 그렇죠. 5급도 할 거고, 그 다음에요? 6급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돼요. 제가 뭐라 했어요? 시간을 감내하기만 하면 돼요. 다들 지푸레 꺾여서 놔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린 뭐라 했죠? 할머니가 갖고 있는 급수? 5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뭐 5급 공부하는데, 아, 나 5급 해. 막 이렇게 했는데, 한자 하나 못 쓰고 이러면 그것도 참 찌질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 앞에서 막 한자로 막 써주는 거야. 중국 사람들 쓰러지게.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럼 들어갑니다. 섹시에. 네,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할 거는 뭐 할 거 뭐냐면요. 지난번에는 문문을 했잖아요, 문문. 이번에는 이거예요, 지포. 문문이 문 두 짝짜리라고 그러면 지포는 문 하나짜리예요. 네, 문이 두 개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하나짜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보세요. 우리말에도 가가호호라는 말이 있어요. 가가호호는 뭐예요? 집집마다라는 뜻이죠. 중국말도 똑같이 써요. 자자후후. 어떻게 해요? 자자후후.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 똑같은 거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집가짜도 한번 볼게요. 요거,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 뭐예요? 돼지. 돼지. 이건 뭐예요? 뚜껑, 뚜껑, 집 뚜껑. 건물 아니에요. 그쵸? 집 안에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한테 그 뭐죠? 제사를 지내려면 돼지 한 마리씩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집집마다 다 돼지 길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집가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머릿속에. 귀여운 돼지, 귀여운 돼지로 골랐어요. 굉장히 귀여운 돼지로. 귀엽죠? 얘를 이렇게 세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워야 돼요. 세워야지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균형이 좀 맞지 않겠어요? 그쵸? 머릿속에 인상을 찍으세요. 네, 우리는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집이죠. 그 다음에 얘. 얘 뭐죠? 한자로요? 보호. 중국어로 발음 어떻게 해요? 바오후. 어떻게 해요? 바오후. 어떻게 해요? 바오후. 좋아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얘는요? 엄마가 아기를 갖고 있는. 그쵸. 엄마가 그럼 여자를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사람이. 그쵸. 어른이. 사람이. 어른인 사람이. 그쵸. 그 다음에 아기 이렇게 보이죠? 아기로 보여요? 이 사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빠지니까. 그쵸. 친구와 갖고 빠졌잖아요. 지난번에요. 보세요. 애기 여기 머리 있고 여기 팔 요렇게 하고 있고 여기 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렇죠.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자고요. 그 다음에 얘. 얘 보세요. 어? 얘 문 한 짝짜리 호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발음 후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손이 들어가면 뭐랑 상관 있어요? 손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냥 발음을 따도 좋아요. 안 외워도 좋아요. 이거 호고 손으로 뭐 보호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이 한 짝짜리 문 안에 누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기가 공주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어떤 잘생긴 남자가 문 앞에서 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심하게 고개 끄덕거리네요. 다 공주병 걸리시는데 분들만 모여셨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 집 안에 한 짝짜리 문 안에 누군가가 있고 밖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호하다. 어떻게 해요? 바오후. 어떻게 해요? 바오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도 되고 아빠도 돼요. 그렇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얘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는 거. 방즈 뭐예요? 집이죠. 집. 어떻게 해요? 방즈. 어떻게 해요? 중국 애들은 이 아들 자자를 넣어가지고 명사화 시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들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성조도 안 주죠. 아니, 직간 것들한테 왜 성조를 줘요? 뜻도 없는 것들한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즈. 어떻게 해요? 방즈. 그렇죠. 그래서 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즈에 보면은 발음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요. 이게 모방이잖아요. 발음은 여기서 따고 뜻을 여기서 한 거죠. 집에 뭐 문자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문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방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모방이라고 했잖아요. 모방은 무슨 뜻인데요? 네모.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네모, 네모. 네모, 네모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팡싱 하면 뭐겠어요? 방형이란 말이 우리말에도 있어요. 방형. 방형은 결국에는 뭐예요?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모, 지금 모 났다 그랬잖아요. 그 모 난 거. 모가 나고 각이 져야 사각이 만들어지죠. 그 보세요. 이 사각형은 몰라. 보통 사각형 이런 거 만들고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팡싱. 어떻게 해요? 팡싱.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비웃었죠? 이제 중국 사람 얘기할 때 그런다니까요. 사각형.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팡싱. 그래서 사각형까지.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다시 돌아서 팡으로 갔어요. 팡지엔. 어떻게 해요? 팡지엔. 좋아요. 이거 방간인데 또 방간 그러지 말고 뭐예요? 방. 묶어서 그냥 어떻게 해요? 방이에요. 방. 그렇죠. 그 다음에요. 예. 예 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분이 한자를 많이 아시긴 아세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한자를 많이 아시긴 해요. 그렇죠? 이거. 이거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쵸. 뭐, 중매쟁이도 좋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좋고, 그쵸. 여기 껴가지고, 여기, 뭐죠, 남자랑 여자랑, 그쵸.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중간에 껴가지고. 아니면 뭐예요? 물건 사는 사람이랑, 집 사는 사람이랑, 집 파는 사람 껴가지고, 그쵸. 중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자라 그랬죠. 개. 그래서 찌에 샤워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아, 이거 제가 못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요? 이거 갑, 가짜예요. 가격할 때. 가격할 때 가짜인데 이거 끼는 거랑 같이 연결해 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끼면 가격이 올라가? 사람이 중간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아, 그럴까요? 오, 좋네요. 역시 약사 선생님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흥정하려면. 그렇죠. 흥정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기 이쪽 앞에 오류약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예약해 주세요. 거기 약사님이세요. 그렇죠? 네, 딴 데 가지 마요. 알았죠? 거기로 알았죠? 네, 지금은 약국 선전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 둘이서 그렇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껴가지고 그렇죠? 흥정하고 있어요. 가격을 흥정하고 있어요. 뭘 흥정한다고요? 또 흥정이라고 외울까 봐 그래요. 어때요? 가격, 가격, 가격. 그래서 왜요? 갑, 가짜예요. 왜냐면 중국 애들은 우리는 집, 가격 이렇게 뭐 하지만 걔네는 하나하나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글자가 되게 많아요. 이 글자에서 하나 따오고 이 글자에서 하나 따오고 이것도 결국엔 뭐예요? 房子죠. 房子, 집. 그 다음에요? 짜치야 아니면 짜거. 가격의 가짜를 가져와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중국어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자가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 가격이죠. 집 가격. 어, 야, 그 집 가격이 얼마나 나가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자. 어떻게 해요? 방자. 방자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자. 그렇죠. 그 다음에 집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올랐어.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집값이 올랐을 때 방자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얘가 가짜라는 걸 알면, 얘가 격자라는 걸 알면 그냥 합치기만 하면 돼요. 가격. 그렇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해요? 짜그. 어떻게 해요? 격 떨어지어요. 이렇게 발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격이에요. 격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 그. 그럼 어떻게 해요? 짜그. 어떻게 해요? 짜그. 어떻게 해요? 짜그. 어떻게 해요? 짜그. 그렇죠.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요. 예. 얘는 방은 아까 방즈 집이라고 했고 얘는 뭐죠? 동이요. 동. 왜? 동. 아, 이것도 우리 꼬맹이가 자기는 사자로, 걔는 다 사자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은근 균형 안 맞아서 잘 안 외워져. 이게 동육동인데 차라리 원래대로 썼으면 더 쉬웠어요. 원래대로는 뭐예요? 나무에 해가 걸려 있어서 어, 동쪽이구나, 동쪽에 해가 떴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은근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 못 쓰시는 분 많아요. 왜? 4급에서 사진 장문 할 때 보면 동쪽은 뭐 동쪽이든 똥시 같은 거 쓸 때. 왜냐면 그 똥시라는 단어가 4급에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내가 왜냐면 그 구체적인 그 사물 이름을 모를 때는, 명사를 모를 때는 똥시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똥시를 못 써서 또 그것도 못 쓴다는 거죠. 그게 은근 균형이 또 안 맞는다는 거죠. 나 다 알아요. 연구가 몇 년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동쪽 할 때 동자인데 그 꼬맹이는 또 그러더라. 저는 4로 외워요. 이렇게 뭐 여기 이게 4가 있대. 또 뭐 길게 하고 4를 쓴대나 어쨌대나 하여튼 알아서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라고 할까요? 얘는요. 찌끄꾸 4? 네, 동쪽이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동쪽이에요. 어, 동쪽 발음 뭐 그대로예요. 똥. 진하게만 하면 되죠. 그렇죠. 발음을 진하게만. 어떻게 해요? 똥. 그렇죠. 그러면 팡똥은 도대체 뭘까요?
방동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정지 화면인 줄 알겠어요. 방동 뭘까요? 옛날에 있잖아요. 집주인들이 동쪽에 앉았대요. 주인이 동쪽,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리를 어디에 앉는지를 굉장히 중시여겨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왔었잖아요. 중국에 갔을 때도 제 친구 아버님이 굉장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1년에 매출이 80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 800억이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 회사죠. 근데 그 굉장히 큰 호텔에서 밥을 사주셨는데 어디에 앉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했으니까 나를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1시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다못해 기사가 앉는 자리까지 어디 앉는다까지 설명.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예요. 어쨌든 주인은 동쪽에 앉았던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외우면 방동이 외워지냐고요. 그렇죠. 집 주인은 어디 앉았다고요? 동쪽에. 근데 우리 솔직히 동쪽이 어딘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동쪽이라고 써요. 동쪽이라고 쓰고 앉으면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방동 하면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원리를 알아야 이게 외워진다는 거예요. 무대법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다시요. 얘부터 가볼게요. 이 생뚱맞게 이걸 왜 하나. 예, 네, 일단은 얘를 봐보세요. 얘가 들어가면 뭐라는 거 아니다 그랬죠? 보일시. 그쵸. 뭐라 그랬어요? 제사상, 다리. 거기 위에 제사 음식 쌓여져 있는 거. 그쵸. 그럼 제사는 뭐예요?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보일시라고 그랬어요. 얘는 표예요. 우리가 그 뭐 영화표, 뭐 축구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말로 참, 중국말로 저거는 뭘 것 같아요? 입장권. 아니야, 피아오는 맞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입장권, 입장권. 먼표. 그렇죠. 먼표. 제가 옛날에 그래서 오해를 했잖아요. 제 중국에서 온 애 아닌가 해갖고 불법 취업장가 저 오해받은 문표 주세요 그랬다가 에버랜드가 어디 가갖고 문표 주세요 이래갖고 생각이 입장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표 주세요. 문표. 문표가 뭐예요? 문표. 그게 입장권이에요. 그 문만 통과하는 거죠. 다른 거 포함 안 돼 있는. 네, 그래서 문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들어가면 뭐 빅3, 빅5, 뭐 그다음에 뭐예요? 자유형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입장권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입장만 해주는 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만 통과하는 표인 거예요. 그래서 문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표인데 표는 어쨌든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표를 사고 돈을 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얘만 외워도 훨 낫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알아서 하세요. 구표는 주식인데요. 저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주식인데요. 어떻게 해요? 구표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요. 이런 거 외울 때 이제 구똥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똥. 어떻게 해요? 구똥. 뭐겠어요? 주식? 주인? 주식? 그렇죠. 주주예요. 그거 원리가 있어야 외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표는 뭐예요? 어쨌든 주식표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표. 그렇죠. 그거에 동쪽에 앉은 주인은요? 구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주. 네.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제가 엄청 사랑하는 앤데요. 손은 이렇게 쓰죠. 그렇죠. 얘도 건물 안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점이 없지만 그렇죠. 얘도 건물이에요. 그렇죠. 얘 뭐예요? 콩이죠. 콩도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손을 이렇게도 쓰지만 있잖아요.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네. 건물 안에서 콩을 손으로 쪼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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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주방이에요. 네,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대충 뭉개봐요. 어떻게 해요? 주방. 어떻게 해요? 주방. 주방이요. 네, 주방, 주방. 그리고 방은 보면 방문은 보통 여기 문짝 하나 달렸잖아요. 방문이 보통 문짝 두 개 달린 집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짝 하나 달린 거에 방 발음 가져오고 뭐라고요? 손으로 콩을 쪼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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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공간.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주방. 대충 발음 뭉개서 하면요. 주방 나오잖아요. 정말 섹시하지 않아요? 콩도 막 섹시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중국어는 섹시해. 아, 다음 또 기대되지 않아요? 네. 우리 얼른 가봐요. 네.
중국어는 섹시해.